그래서 진짜로 네. 그런 게 1도 없었고 네. 지금 재밌는 거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 감독님들 만드는 그 과정을 오롯이 보면서 왜 한번 영화에 빠진 사람들을 헤어나오지 못하는가를 정확히 알았고 아였구나.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. 제가 빵을 한 5억 개 이상 팔면 제가 팔면 할 겁니다. 예. 그때 이제 제작한 거죠. 5억 개 이상 팔면 합니다. 예. 자, 그러면 노은철 씨 투자라든 예. 투자자 그러니까 투자 안 받고도 5억 개 팔면 이제 본인이 투자할 개 이상 팔면 수 있는 할 건데 겁니다. 예. 자, 그러면 5억 개 팔게 되는 날 예. 이분들 중에 어떤 분과 사업을 같이 하고 싶으세요? 야, 너무나도 훌륭한 분들인데 예. 제가 뭘 봤냐면 돈을 많이 쓰는 감독도 봤고 네. 예. 저 정도 안 써도 된다는 그런 감독의 씀씀이도 봤고 예, 예. 또 아집이 있는 감독님들도 봤고 예. 예. 하지만 좋은 결과는 다 나왔어요. 있고? 예. 그래서 저는 다 모두에게 투자하고 싶지만 개인적으로는 네. 다 투자하고 싶지만 네. 저는 조현철 감독에게 투자하고 있습니다. 협업을 예. 조현철 감독님도 예. 하겠다. 이유 여쭤봐도 되겠어요? 예, 예. 아,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예. 일단 내성적인 것 같지만 인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. 예. 캐스팅이 수월하겠다. 이번에도 천우희 배우를 물어왔어요. 예. 아, 물어오다니요. 예예. 예. 예, 빵을 함께했죠. 함께했죠. 예예. 빵에 좀 예. 예. 천우희 배우 그리고 저분이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예. 또 이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고. 아, 그렇죠. 그리고 다른 분들 너무 너무 검증되고 공인된 엄청난 연출력을 보여주시지만 기존에 못 봤던 어떤 걸 봤어요. 예. 새로운 연출력. 좋습니다. 지금 예. 일단 프로포즈가 왔는데 중요한 건 제작을 하겠다 해도 우리 조현철 감독님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예, 그거는 다음 기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지금 표정이 많이 혼란스러워 보이는데요. 예. 자, 그러면 이제 참고로 저랑 촬영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대요. 예. 솔직하시더라고요. 아, 저런 되게 불편한 솔직함이 그래서. 좋았어요. 예. 예. 우리 또 홍철 씨가 조현철 감독님이 노홍철 씨 되게 신기한 줄 알았어요. 예. 저랑 촬영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대요. 예. 이런 과한 리액션과 표현들이 굉장히 예. 불편하대요. 예. 지금도 노홍철 씨 기회 되시면 감독님들 표정 한 번씩 보세요. 예. 자,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